안녕하세요. 네, 822차 주빌리 서울 목요 모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좀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너무 귀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첫째 계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땅을 향하신 한 영혼을 향하신 그 마음을 품고 저 북한 땅을 향하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멘.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영의 갈망으로 주님을 더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이 뻗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마음 가까운 곳에 우리로 더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야 나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 주님 오늘의 이 주빌리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주님 선포되는 말씀과 이후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러한 중심과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쌓여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반도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데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사역하시는 김관성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첫 번째 주여서 한 달의 정세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우리 유관지 목사님 건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주님의 그날이 앞당겨질 줄로 믿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은혜 채플에서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몇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월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 유관지 목사님께서 정세와 기도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두고 봐야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그 한국의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유익하게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마 오늘의 그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뭐 좀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이게 대북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자기 과시적인 면이 있었죠.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당선되는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바르게 잘 이렇게 그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비핵화 통일 북한 복음화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훈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떠돌았습니다. 종로가 있는 백준영기념관 크로스로드 그 다음에 마포로 와서 도화동 골목 속에 있는 영광교회 그 다음에 분당 가서 그 생명나래 교회 지난 주일엔 저기 홍운동 가서 홍성교회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한 주일도 빠뜨리지 않고 주빌리 기도회 가질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선교 단체들 가운데 모임 쉬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그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사무총장님, 사무국장님, 또 간사님 장소 섭외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 장소가 이게 또 온라인 예배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수고. 또 이 장소 빌려준 교회들, 요즘 교회에서 잘 이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잘 허락하지 않는데 빌려준 교회들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늘 그 찬양 은혜롭게 인도하는 JWM 뭐 장비들 아마 다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옮겨 다니면서도 이렇게 찬양 인도하느라고 모두 다 이렇게 그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요 주빌리 한 주일도 쉬지 않고 822층 그 기도탑 쌓아 올린 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 주일 쉬지 않고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한 것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감사한 일이고요. 올해가 독일 통일 30년의 해죠. 독일 통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라이프치히 교회 그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뒤에 통일이 됐을 때 이 주빌리 통일 국기도회가 한국의 통일 그리고 북한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이런 소리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더욱 힘있게 그 모여야 되겠습니다. 11월 그러면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북한교회 성도들의 순환. 그 북한 남북이 분단되고서 첫 번째 순환 사건이 1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9월 18일에 신의주 제1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윤하영 목사님, 제2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한경직 목사님이 정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독교 사회민주당.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정당입니다. 뭐 이제 한경직 목사님 그 쓰신 회고록 보면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뭐 해방됐는데 이걸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 나갈 중심 세력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이 정당이 그 용암포, 그 신의주 옆에 용천이라고 교회가 많은 그런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구, 용암포 지구를 결성하려고 했을 때 공산 세력이 근처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자리를 습격했습니다. 그 용암포 교회가 조금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났습니다. 홍기황 장로님이라고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하다 보면 순교자들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분 그 기념비가 그저 순교비가 서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기영 목사님인데 어디 집회인도 나갔다가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남쪽으로 피난 와가 피신을 해가지고 인천 제1교회 세우시고 한경직 목사님 역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뭐 이렇게 그 좀 피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신의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뭐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고 수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인 1946년 11월에는 그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북한 정권이 첫 번째 선거를 실시하는데 주일에 11월 3일 주일에 선거한다고 발표했어요. 교회가 반대했습니다. 성수 주일을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해라. 그것 때문에 박해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1947년에는 기독교 자유당 결성 사건 때문에 역시 11월에 40여 명 이학봉 목사님 뭐 그때 아주 그 북한 교회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다 체포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환의 역사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 정보센터라는 기관에서 정부 종합청사하고 건너편 골목 속에 있는데 매년 북한 종교 자유 백서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북한 종교 자유 백서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런 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탈북자들 이렇게 그 저기 인터뷰해 가지고 그 이 증언을 갖다가 체록한 겁니다. 생산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한국 미래 이니시티어브라는 그 단체가 또 그런 그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 그건 주로 이제 탈북자들 얘긴데 이 저기 이 중국에서 이런 고문을 당하고 북송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 북한 동포들의 성도들의 순환은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 11월 북한 동포들의 순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사정은요 알기가 참 어려워요. 저 10월 10일에 뭐 그 노동당 창건 75주년 제가 9월 달에 그 저기 그 10월에 이 정세화기도 하면서 뭐 행사를 좀 크게 할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밤중에 자정에 그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건 하나 요란했는데 그 밖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갖다가 종합해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그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 자체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이 목요일에는 여기 저 서초경찰서 이렇게 넘어가면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5층에 북한 정보센터라고 아 북한 자료센터라고 이 뭐 북한에 대한 그 북한의 책들 영화 뭐 다 모아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북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고 필요한 걸 뽑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이 정세와 기도도 하는데 그동안 2월부터 문을 닫고 있었어요. 최근에 문을 열어서 오늘 열 달 만에 갔습니다. 아유, 출입 절차가 그냥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하루 전에 예약하고 들어가는데 책 볼 때 이거 끼고 보라고 얇은 뭐 이렇게 그저 고무장갑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또 15명만 들어가게 하고 뭐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데 들어가서 그랬죠. 노동신문 2020년분 주십시오. 그 못 봤으니까. 그랬더니 이거 사서 대답이 1월 23일 것까지만 있습니다. 북한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 다음 신문은 들어오질 않았대요. 거기만 그런 건가? 거기가 그래도 통일부 기관인데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서 소식도 잘 안 들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 교회 소식이 안 들립니다. 북한에 뭐 봉수교회도 있고 칠골교회도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그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월인가 제가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뭐 그런 말씀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11월 28일이 조구련 창립 74주년 기념일이에요. 좀 뭐 조구려는 뭐 좀 사실 문제가 많고 그런 기관이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북한 교회 소식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새로 되는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 올바르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11월 북한 동포들을 북한 성도들의 순환이 이렇게 시작된 달인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행신 침례교회 개척하셔서 또 아주 근래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을 공부하시고 영국 트윗 런던 칼리지 갔다 오시고 또 백석신학대학원에서 MTV를 하셨습니다. 본질이 이긴다 혹은 뭐 직설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아주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보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이렇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신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하고 교독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국어 독해력이 아주 기본적인 능력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정이 바로 또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문을 읽으시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비켜나가거나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배경에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다윗이 현재 위치에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 장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는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발음을 해보실까요?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일까요? 아니면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는 지명일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대부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다. 1번입니다. 2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유다 땅에 실존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속으로 하라면 안 되고 손을 들어 자기 의견을 과감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 맞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한 분, 두 분 계신 것 같고 2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이랍니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경에도 안 나오는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이 다윗이 지금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데 어떤 과정과 이유 때문에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내보내면 내보내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챈트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챈트는 여러분 유명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챈트가 울려 퍼질 때의 사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울이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을지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갔을 때 저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부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강단을 비우고 가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설교를 잘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전사님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다윗과 사울과의 어떤 관계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잘 하다가 성도들 보고 우리 지금 우 목사님이 따라하라 하고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거든요. 본인 이름은 우성균이고 교인들 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센스가 있는 교인들이라면 그거 안 따라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온 성도들이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데 내가 빨리 귀국해야 되겠다. 이거 교회 좀 늦게 가면 절단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싹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울에게는 태생적으로 악신이 역사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이 마음 자체가 완전 out of control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거기에 악령의 역사가 있을 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모면합니다. 모면하지만은 다윗은 이제 그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울과 함께 왕궁에서 함께 삶을 살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다윗은 결심하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참모들을 이끌고 왕궁을 벗어나서 유다 땅 이곳 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유다 땅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사들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 오라고 하면 다윗은 운이 좋으면 세 달 정도 도망을 다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붙잡혀가지고 왕궁 안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도 이것을 잘 알죠. 깊은 고민 끝에 다윗이 내린 판단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느냐? 당장 내가 주인이요 왕이고 기름 부어 통치하는 언약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함과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다윗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 유다 땅 헤렛 수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헤렛 수풀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렛 수풀가에 대한 지명 자체를 외우는 것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유다 땅의 영토가 이미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그 유다 땅 영토에서 헤렛 수풀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는 게 그림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어질까 제가 고민이 되다가 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가장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보시면 이 동쪽 있잖아요. 동해안. 동해안 따라서 이렇게 해안선 따라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 중에 이런 지점이 있죠. 여기가 포항의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한 곳 더 굳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호미곶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아니, 이 강남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을 모르십니까?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고향인데 울산의 간절곶.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떤 분은 울릉도 독도 하는데 아니에요.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뜹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헤레스풀가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셨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관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곧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답이고요. 호미곶과 관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곧.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둘 다. 이 헤레스풀가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헤레스풀가에서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시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식량을 빼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이 군사들을 그일라로 파병을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때 헤레스풀가에 있는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고 지키기도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모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 땅 그일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쏟아놓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딱 두 존재가 떠올라요. 하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다윗. 다윗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자기가 지금 헤레스풀가에서 숨어 있기도 버거운 인간이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황당한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저로서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인생을 가혹하게 그 일라로 몰아붙이시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응답을 붙잡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라 땅으로 보내셔서 블레셋을 묻지도록 하신다.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모들이 쏟아놓는 반응이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입니다. 우리가 유다 땅 헤레 숲불가에 숨어 있기도 버거운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거일라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모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거일라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일라 땅은 우리나라 지도로 빗대어 설명하자면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곶과 호미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군가 부르고 깃발 들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이 거일라 땅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다윗을 붙잡고 항변하는 이유는 설령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자칫하면 앞으로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고 또 뒤로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어디에 비유하면 제일 좋을까 싶은데 여러분 햄버거 많이 드셔보셨죠? 햄버거 중간에 보면 패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딱 그 상황으로 다윗의 군대가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참모들이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일라 땅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참모들의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에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모들의 그 반대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도 이 다윗은 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거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고요. 다윗이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현실이 5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외모로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요. 이 보통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냥 좋은 말을 해 주시더라고. 제가 이 5절의 상황을 영어로 한 문장 구사하겠습니다. 한 문장은 아니고요. 해피 엔딩. 여러분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딱 읽으면 정말로 해피엔딩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하면 기가 막힌 적용이 나오는 스토리예요. 나의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딱 갖다 끼워 맞추기 딱 알맞은 말씀이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동화책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현실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5절 말씀까지 이렇게 딱 자른 이유는 나름의 노림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5절 넘어는
예측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읽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두 절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만나게 되는 아픈 현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사울에게 알림에. 이제 사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누가 꿰뚫어보고 있었습니까? 참모들이 꿰뚫어보고 올라가면 도관에 든 쥐 꼴로 우리의 생명이 내몰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 그 이유가 다윗에게는 이제 실존이요 현실로 다가오는 다윗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시련과 위기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전개되어질까요? 14절 말씀이 이 이야기가 잠정적으로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 장면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14절 아멘입니까? 이렇게 낚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14절이 진짜 아멘인지 아닌지 저는 객관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넘버원 목사님 먼저 1번요.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헤렛 수풀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헤렛 수풀가에서 숨어가지고 참모들하고 군사들하고 열심히 훈련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삶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헤렛 수풀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목사님. 다윗은 두 번이나 기도했고 두 번 다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저도 다윗처럼 헤렛 수풀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다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도관에 든 쥐 꼴로 내 목숨이 내몰리고 그리하여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현실이 나에게는 존재할까 이 고민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면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되 사울에게는 붙잡히지 않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 목사님, 저는 헤렛 수풀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소신껏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아무래도 1번의 길을 갈 것 같다.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불신자다 그렇게 이야기. 2번 나는 2번의 길을 가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의 길을 가겠다. 2번의 길을 가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신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누가
똑같은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제 기질과 성정을 잘 알죠. 저는 1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윗이 왜 그릴라 땅에서 헤레 수풀가에서 그릴라 땅으로 올라갔는지 다윗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릴라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참모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유다 땅 영토의 가장 정통하고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에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들이 자기 인생을 향하여 몰아칠지 그걸 다 알고 다윗은 그릴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예언하시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뭡니까?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토해놓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주빌리 구국 기도에 오신 주 안에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 여러분, 통일 운동을 한다,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과 오해와 열매 없는 현실 앞에 노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광과 보람과 명예로 삼을 만한 현실이 여러분 삶을 쉽게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고 지속해야 되는 일이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국운동을 전개하고 펼쳐가면서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오해와 그 어떤 열매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끊임없이 내몰리더라도 다윗처럼 내가 그릴라로 올라갈 때에 내가 맞이하게 될 현실을 이미 알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다윗이 자기의 목을 내걸고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주빌리 구국 운동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서 그 누구도 예측하고 내다보지 못했던 그 일을 이 땅에 이 남쪽에 있는 예수 믿는 이름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통일 한국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이 작은 물고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십시오. 한숨을 토해놓아야 될 분량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십시오. 오해와 공격 앞에서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빌리 통일 구국운동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큰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이 기도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기도회로 말미암아 통일한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이 침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 되어지는 그 현실을 우리 세대가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6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여러 질병과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영광받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 부르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오늘 시간 성령으로 교통하며 주님 받으시는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과 정말 이 땅의 기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재난과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의 문제, 일터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두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않고 담대하게 기도로 승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 우리 모두 주빌레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기도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충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저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우리 육신 안녕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공포감을 극복하고 다니는 일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신비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죽은 자라 살리시며 사망의 길에 세워달라 살리시며 부시며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신비를 믿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본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오늘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꺼져가는 기름 부으신 우리 안에 흥치어가는 이 믿음의 씨앗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숨겨주고 회복되어지는 이밤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내 장막에 있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부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부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공유하고 부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서 우리 주빌리안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 천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는 자들도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 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누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누가 이 땅을 정결하게 하며 누가 이 땅에 통일의 신혜로 오게 하며 아버지 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상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에 아버지 시간 다시 뿌리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를 믿음 위에 경고하게 세우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우리의 육신을 치는 일들 우리의 어떤 이생의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청년들은 그 진로의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여러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하고 나가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무기력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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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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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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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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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과 영적 돌파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스스로 돌아보아 겸비하여 복음의 본질을 회개하게 회복하게 하소서. 순수한 믿음과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쓰도록 주신 재능과 실력으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십자가 군길 들고 일어나 권토중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거듭나 통일을 담아낼 만한 지혜와 포용력과 사랑과 믿음의 용량을 기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저 흑암의 땅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산을 옮기시며 아버지 구원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모든 죽은 자를 아버지 죄악된 것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의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상황의 공동체 양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국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적 돌파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평화의 땅에 떨어진 시대에 아버지 스스로 돌아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복음과 가상 구원을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사라지고 진정한 순수한 믿음과 구름 열정을 회복하여 아버지 주님 영광 승리에서 수도 주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죄악 가득한 세상을 그리스도 손과 발이 되어 거룩하게 정결하게 짓고 짓어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십자가 군기들고 일어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넘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권투중례하여 우리의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고 주의 품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신령하여 아버지 정말 영적 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복하는 그것을 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의 능력과 그 믿음의 용량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주님의 뜻을 땅 가운데 실현하는 아버지 모두 주님의 교회가 되고 나오니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순수함 여겨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승리했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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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큰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바다가 가로막으면 우리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산이 험산 중고 기다린다면 주님 명령하셔서 그 산을 바다로 던져지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대하 36장에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가득한 이 분열의 영, 정치적, 종교적, 인종 등 여러 가지 차별과 분열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차별과 분열, 전쟁과 테러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와 화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만국민의 마음과 특히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의 하나됨을 소망하게 하소서. 남북한과 열강의 지도자,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감동시키사 통일의 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으로 다시 올라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시대의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먼저 구원 주님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레스와 같이 주님 감동시키셔서 많은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통일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한번 재건하고 저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한번 외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저 북한 교회의 재건과 저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파사한 고레스를 주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교통시키셔서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셨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 땅 한반도에 주님 지금도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버지 지금 저도 대동강변에 쏠렸던 순교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그 피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는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라가 아버지 한반도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올라가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분열의 영과 모든 전쟁과 모든 차별과 모든 다툼과 모든 정치의 갈등과 모든 종교의 갈등과 인종의 차별과 또 우리 사회 가운데 편만한 아버지 계층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세대의 갈등, 많은 차별과 갈등의 문제들을 주여 해소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화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통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바다도 분같이 여호와 영광을 목표하는 것을 우리 시대 가운데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만국민의 마음을 불이켜 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저 북한 주민들도 저 중국에 아버지 러시아에 일본에 미국에 아버지 여러 전 세계 사람들이 아버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한반도에 하나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를 아버지 예비하는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고 특별히 남북한의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위정자들, 아버지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선출되는 미국의 그 지도자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트럼프나 바이든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면은 어느 누구도 어느 악한 자라도 어느 부족한 자라도 아버지님께서 찾으시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 안에 달라지는 정치적인 힘과 신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승리를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 주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평양 땅에 주님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간 땅에 다시 한번 기운이 부채 백성들이 아버지도 마치니 거리를 동결하게 하고 말마다 돌아다니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그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목소리 원합니다. 주여 그를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올라가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기도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명자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께서 세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그 하나님 이 나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 믿음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만 돌아가만 주시사 이 땅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 오신의 통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별이 재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께 받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대회가 더욱더 깨어 일어난 기도 변합니다. 우리 안에 주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격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하여 나의 평양 그 대부분 같은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통하여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여 부탁드리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올라가라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이 주빌리 기도 모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오늘 이 기도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 선포되어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그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주빌리안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잠들어있는 기도자들과 교회들이 더욱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 앞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대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출입하는 이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간 사역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진실한 복음의 말씀의 선포가 이 강단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한 가지 기도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또 아까 우리 몇 분들 이렇게 그 복도에서 만났을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또 이렇게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일 큰 선물은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인 주빌리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혹시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시오.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에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두고 기도를 하십시오. 짧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 가지고 주빌리에 왔으니까 이런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한번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 계신 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님들 주님 복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있는 그 환부에 성령이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마음에 있는 소원들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쌓여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아시는 인터넷과 함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손에 성령이여 강력한 불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손에 만져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안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다음 주 823차 기도회는 우리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주관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목양 DP를 담당하고 계신 이한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지역 모임 또 네 곳에서 우리 춘천과 제주와 경인과 광주에서 월요일 화요일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통일선교 게시판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새로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를 이제 뽑게 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접수하는데 MA 과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학사 학위가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도 우리 선교대학원 북한선교학과가 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요. 이런 곳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정말 귀한 사역자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빌리안 TV에서 닥터오케이 10회 정배드로 목사님 이야기 두 번째가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또 봐주시고요. 근데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빌리안 TV로 못 들어오시고 지금 사나이 교회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사나이 교회 홈페이지로 보고 계신데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빌리안 TV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물이 영적인 선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모가인데요. 모가 아시죠? 네, 우리 이상숙 권사님께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91세이신데 네, 지금 수업이 있으세요. 이 시간에. 그래서 직접 오지는 못하시지만 이번에 이제 이상숙 권사님 댁에서 기른 이 모가를 여러분 이 주빌리안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두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이 봉지에 가져가고 싶으신 만큼 이렇게 담으셔서 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제주에서 온 네, 초콜릿 네, 이 초콜릿을 또 우리 TWR 대표이신 성운경 목사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드리는데 한 분당 한 3개 정도씩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박스 3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알맹이 3개 네, 나눠드릴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신 김관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일한국을 소망하며 물질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의 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겪는 시련과 답답함과 막막함에서 해방을 얻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통일한국을 소망하며 기도의 씨앗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